아저씨한테 받았어. 근데 먹고 싶더니 오빠 지금 먹고 싶니? 물어봤고 지금 밤이라서 몸뚱 떡고 했는데 오빠 라면 매일 먹어. 왜 나한테 정설이야? 아니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왜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갭이라고 합니다. Hello, I'm Gabby. And 요새 two days ago 24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할 거예요. 오연입니다. 저는 정오연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서울에서 미국에 오게 됐고요. LA는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LA 왔는지 진짜 한 이유 있는데 오빠 때문에 왔는데 우리 그때는 몰랐지만 여기까지 왔어. 결혼까지 왔어. 그러니까 진짜 친구 된 거는 한 1년 정도 좀 된 거 같아요. 1년 동안. 오빠 2년이지. 아. 우리 만나는 건 we've been dating for 9 months. 모르겠어. 하도 좀 옛날이라 스카이프 할 때 기본 1시간, 2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고 우리 롱디스턴스 하면서 그냥 웃음 하나만 나왔어. 뭐 되게 컨트롤 타고 뭐 히히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왔으니까 되게 여러가지 웃음을 나왔고 하하하하 또 있고 우리 조금씩 다 알아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질문도 있었고 뭐 우리 싸우면서 우리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메리지 라이센스를 지금 받았는데 아직 사인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왠지 기분이 갔는데 커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다들 결혼하러 온 사람들. 대부분 우리 결혼식 날짜랑 똑같은 사람도 있었어. 날짜. 들었어 나도. 경쟁하는 느낌도 들었고 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액션 비디오 만들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정호영 군과 우리 가브리엘카 전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결혼식 봤지? 그 결혼식 때 준비 과정을 되게 낱낱이 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 아이패드로 사람들 되게 재밌어. Okay, you guys can't talk. Everybody has to be quiet. It's alright. Okay. 누구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되게 재밌었어. 친척들. 누구하고 난 사촌하고 사촌 부인이고 그리고 걔가 더스티 나왔고 더스티, their dog. 그리고 my godmother and my aunt and my and my mentor from when I was younger. And then my cousins, the watermans, were watching. And then my sister and my brother and my nephew. 엄청 많았네. 결혼식 사람들 초대를 못해서 많이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사람들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거기 미시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서 뭔가 그 공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뭐 우리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생각보니까 제대로 안 하면은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미시간에서? 미시간 하든지 LA 하든지 코리아는 아니고? 코리아? 코리아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 군데서 다? 아니 이렇게 부모님들 위해서 아니면 우리 관심 있는 사람들 위해서 비디오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모티베이션도 있었고 열심히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세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영어로 영어로. 코리안 소타일을 여기다 줄게. 코리안 오빠. I don't know what I want to say. Mommy, Daddy,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California to be here for only a couple days to see me get married. Yeah, it was fun. I don't know what to say. It was fun, and yeah. We'll come to Michigan soon too. Well, Michigan and or Chicago. Soon to see everybody. 못한 얘기가 참 많은데 앞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알려드리고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호연 부모님께 엄청 멋있고 착한 남자 귀여워서 감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인사 못하니까 미안한다고 꼭 원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잘한다. 얼굴만 잘한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끝.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나 정호연은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물 주신 아내로 맞아 사랑스러운 당신을 바라보는 지금 이 마음으로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며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부인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걷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ell, yeah, and it's hard to say in words what I'm feeling at this moment. I can only say, I'm thankful that God for bringing you into my life, and I can't wait to start our life together as husband and wife. Although I know it won't be easy, I promise to love you faithfully, pray for you daily, and always be empathetic to your feelings. I promise to listen carefully and pray for, with understanding heart and to always try my best to love you in the way you deserve to be loved. I promise to love you through your weaknesses and your strengths. I promise to encourage you in times of sadness, to be with you in times of pain, and support you as we both move towards what God has for us. Most of all, I promise to never give up on us. I love you and I thank you for all the ways you have shown me love. I couldn't imagine spending my life with anybody. Ladies and gentlemen, I now present to you Mr. and Mrs. Jeong! Yay! Marry me today and every day. Marry me if I ever get the nerve to say hello in this cafe, say you will.